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유미자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신상 발언에 들어가기 전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이채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채희 의원님께서 제가 살아온 삶, 고난, 그리고 고군분투해온 삶의 연속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저려서, 너무나 마음이 저려서 위로코자 선언 말씀으로 한 말들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와 아주 지독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이채희 의원님과 제가 2차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제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화전민의 장녀로 태어나서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와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나무지게를 지고 어둡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릴 때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과 외딴 산속에서의 공포심 앞에 매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덕분에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저 자신과 싸웠고 이겨냈었습니다. 하지만 그제 일은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한 악성 댓글들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저였지만 그제 같은 모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저를 자해 공갈로 몰아세웠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저의 경고에도 제 얼굴로 향하던 의장님의 손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중학생 시절 눈물 흘리며 나무지기를 짊어졌던 임의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과 함께 끝까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항상 대여투쟁의 선봉에 앞장서서 저들과 싸워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하루하루 저들과 피말리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이제 떨쳐 일어나겠습니다. 위선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오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저들을 막기 위해 저는 다시금 국회로 돌아와 제일 앞줄에 서겠습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빨리 떨치고 일어나오셔서 저한테 주었던 모욕감 그대로 맞짱 뜹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문희상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맞짱 뜹시다. 이상입니다. 네.